드디어 저희가 이제 돌아왔어요. 맞습니다.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그동안 뭐 또 으쌰으쌰 열심히 토크에 한 우물을 파고 있었습니다. 오로지 한 우물만 파고 있었습니다. 한 우물을 판 게 아니라 여기 병이 막히게 했잖아요. 죄송합니다. 오늘은 한 우물 특집. 아, 저 줄넘기를 저렇게 하는 줄넘기를 저렇게 한다니까. 줄넘기 하나로 1,800만 뷰를 달성한 우리 줄넘기 주니어 국가대표 하준우 선수입니다. 저는 4살 때부터 밥 먹으라 해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줄넘기 하고. 진짜 멋있다. 오! 마음을 적한 날에. 야, 너무 늙어보인다. 방송계의 뭔가 느낌이 벌써 이제 무시 풍기는 게 라디오 싱글벙글쇼의 김신욱 작가님이십니다. 알잖아요. 그 뒤에서는 직접 하라 그러면 네. 힘들어요. 41살이 되면 제 맘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4살 때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. 예시 상황을 들으면 거기에 맞는 음악을 좀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? 썸 탈 때 좋은 음악. 싱글벙글쇼는 주로 썸 먹을 때 이미 결혼한 상태의 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뒷모습은 우리 예전 할머님이신데요. 얼핏 보면 약간 스타 강사, 패션 디자이너. 누적 관객 수 1,761만 명. 명량 한산에 이어 노량까지 이순신 프로젝트 3부작을 제작한 김한민 영화 감독님이십니다. 난중 일기를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이렇게 보면 위안이 돼요. 어떤 날은 보면 대취했다. 다음날 일기 없어. 이렇게. 그러니까 장군님도 결국은 사람이라니까. 사람 다 똑같아요. 캐스팅하고 싶은 욕구가 딱 들 때가 있어요.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. 다음 영화 같이 합시다. 내년에 합시다. 내년에요? 진짜요? 감독님, 이 장면 나가도 되겠습니까? 마지막으로. 나가도 대충은 당연히. 이거 공개된 약속이잖아요. 오케이. 네네. 자, 2023년. 죄송합니다.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. 성실함과 진정성을 동력삼아 박은빈의 시대를 연 배우 우리 박은빈 씨입니다. 5살에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가장 큰 일탈이 혼자 노래방 가는 정도였다고. 은빈 씨, 술 취해서 대자로 뻗어서 잡은 적 없어요? 일어나세요. 없어요. 그러니까. 그만해.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은빈 씨. 어디 가요? 저도 마음만 먹으면 재밌을 수 있습니다. 알거든요. 저는 워낙 웃는 거야? 이런 거. 약간 그런. 그런. 구교환 씨가 이제 현장이 마치 박은빈 사관학교 같았다. 배우들이 좀 화기애애하게 떠들고 있으면 집중이가 이러고서. 그래서 이게 박은빈 사관학교. 우영우 캐릭터를 만드는 데도 좀 부담이 많았을 것 같아요. 과연 연기를 해도 되는 것일까도 되게 고민이었고 누군가에게도 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던 욕심이. 너무나 고생한 우영우 변호사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? 우영우 변호사님, 당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행복하길 바랍니다. 진짜. 네네. 이게 정말 슬프다니까요. 이게. 아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네. 이 세상에 모든 맷불고래님들이 있을 텐데 다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맞습니다. 박은빈과 유투더 키투더즈 10월 5일에 만나요. 프라이데이.